저희 회사가 이제 회장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대표가 없이 대기업에서 임원진으로 있으셨던 분들을 영입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회장님이 아무래도 기계식 49년생이거든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다 베이비 부모, 대기업에서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 한 2년? 올해다 지금 3년 이제 항상 그냥 카트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저희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안에서 힘을 써야 되는데 기존의 이 직원들이 팀장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분들 말을 잘 안 들어요. 협조를 안 하고. 그럼 회장님 왜 그럼 자꾸 이런 영입을 하고 이런 베이비 부모로 들어오시는 이런 지식인들의 어떤 뭐 공부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회사가 잘못될 때 누구 잘못일까요? 그 지식인들 잘못이에요. 이 회사가 굴러가는 거는 바르게 굴러가는 건 그 지식인들이 바르게 이끌어서 굴러가는 거지 회장님이 바르게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은 지식인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력을 꺼내기 바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실력이 없으면 우리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회장님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이 지식을 이걸 이끌고 나갈 만한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지식인들을 존중하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지면 지식인들한테 썩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썩내는지 나도 몰라. 근데 썩내는데 너 때문에 이 회사가 망하니까 지금 이 뭔가 내가 힘들어지니까 너 실력이 안 나오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은 우리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우리 보고 뭐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쇠가 빠지게 일하면 되는 거야 이 등신들아. 지식인들이. 응? 질량 있는 생각을 하고 이 회사를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회사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실력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앞으로. 실력은 노력하면 나와요. 네? 우리가 회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척도에서 너희들이 생각지 못하는 이런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실력이 좋아서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 회사를 위하고 이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면 이 회사에 필요한 지혜가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아이템도 나오고 방향도 나오고 다 이렇게 해서 이 회사는 절대 안 어려워져요. 직원들을 어떤 사람을 서느냐가 이 회사가 살아나고 빛나고 팽창되고 커지고 하는 거지 사장이 어떻게 한다고 이 회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만하게 먹고 살기 위하고 어려움을 풀라고 할 때는 장사치라고 해요. 장사치. 응? 장사를 하면요. 우리가 없었던 행편이 좋아지는 거죠. 이때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물건 팔고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갖고 일어서는 게 얼만큼이냐. 배고픔을 이제 없애고 어디 빌리러도 안 가고 어느 정도 환경을 만들어 놓을 정도면 이때가 딱 30%예요. 30% 성장을 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가 안 고픈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이 자연에서 뭐를 묻냐, 하나님이. 앞으로 뭘 하려고? 이래 물어요. 내 친구가 물었던 앞으로, 아빠,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하기는 뭐 해. 내가 미국 미기 살리고 있으면 되지. 이래 버리잖아요. 이 하나님한테 지금 답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내한테 누가 꼬마가 물어오든 거지가 물어오든 친구가 물어오든 내한테 물어올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도구를 사용한단 말이죠. 네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 네한테 제일 만만한 사람. 이 사람부터 먼저 써요. 그래 툭 친다고. 사장님 앞으로 뭐 우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잘 먹고 살면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30% 성장을 했으면
인제 잘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만큼 일을 해서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앞으로 미래는 뜻있는 이런 한 이야기를 해야 돼. 우리를 이렇게 가야 된다. 요 말 딱 떨어지는 순간에 하느님이 내한테 보내주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때는 인재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기업 된 이유는 너희들이 30%의 장사를 해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너희들한테 그걸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사자의 이념을 이야기한 거예요. 앞으로 크게 이래 뭔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태평양을 바라보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작아서는 그래 못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느님이 너희들한테 그때부터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내줘요. 인재를, 지식인들을. 우리가 장사치에서 쪼매난 이거 할 때는 장사죠. 그 이제 조금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걸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기업은 뭐를 하는 데냐? 장사하는 데가 아니고 기업이라는 것은 경영, 사람을 경영한다. 여기 기업이에요. 사람 경영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 사람을 경영을 하니까 장사는 저절로 되는 거죠. 장사하는 게 아니죠. 사람 경영하는 거지. 요래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돈이 많이 벌리냐? 그게 아니고 돈은 저절로 오고 이 조직이 팽창되고 경제가 팽창되고 네 힘이 팽창되고 엄청난 팽창 시대를 연다 이 말이죠.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일어난 대기업들이에요. 대기업은 네 이념이 얼마나 질량을 가진 이념을 그때 이야기했던가. 여기에 따라갖고 최고 큰 대기업도 됐고 질량이 조금 약한 거는 약한 대기업이 됐고 그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념이 좋은 그러한 회장님이 있는 데는 아주 실력 있는 아주 지식인들이 글로 갔어요. 이념이 약한 데는 실력이 조금 한 사람들이 가. 이래갖고 그 기업들이 팽창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기마다의 70%가 성장을 하는 팽창 시대가 일어났던 거죠. 이게 팽창이 다 되고 나서 오늘날 지금 하느님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려느냐. 지금 이때까지 너희들한테 준 거는 너희들이 그때 이념이 있었기에 이념을 행하라고 준 힘이에요. 근데 지금 물어. 그 힘을 다 줘놔놓고 어떻게 하려느냐. 이러니까 우리 딸한테 재산을 좀 주고 저 우리 아들한테는 뭐를 지금 이래 이걸 유산물리 주려고 그럽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너희들한테 힘을 다 뺏어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 다 뺏겨요. 멍텅구리다가. 꼭 생각을 해도 딥이 찌는 생각만 하거든요. 다 뺏겨요. 대한민국 대기업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이념을 장착 안 하는 이상은 다 그대. 너희들이 이념을 행하려고 노력을 할 때 너한테 힘을 주려고 하는 거지 이념을 행할 생각 없다면 너한테 준 힘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만한 대한민국이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대한민국이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힘이 없을 때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사는 거 그거는 신께서 우리를 도와서 다 해줬어요. 힘을 키우시면 이 힘으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방향을 찾아야 돼. 힘 없을 때 생각하고 힘을 같이 쓸 때 생각은 달라야 되거든. 힘을 가지고 나면 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고 힘을 준 거예요.
그걸 지혜롭게 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지혜를 발휘할 건가? 네가 가진 걸 그 사람 다 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움직이면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지혜를 발휘해라. 네가 하고자 하는 거 뭐든지 다 되게 해줄 테니까 지혜를 발휘해라.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이에요. 기업들도 마찬가지. 오늘날 대기업은 네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그걸 이야기해라. 네가 지금부터는 이때까지는 팽창에 힘을 줬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빛나는 삶을 살게 해줘. 이게 존경받는 삶이고 이때는 어마어마한 경제가 들어옵니다. 돈 벌려고 안 하는데 돈이 그냥 들어와. 우리는 지식인이라고 하면 이 사회 무엇을 할까를 생각을 해야지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가 돈 벌려고 하면 너는 무식자인 거라. 이 사회에 난 무엇을 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지혜가 나오거든. 사회가 보이고. 지식인들이 돈을 벌라 그런다. 어찌 지식하고 돈하고 같이 주려고 했을까? 그런 일은 없어요. 지식인들은 이 사회에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때 그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돈? 창조 이래로 이만큼 일어난 적이 없어요. 경제? 인류의 경제가 이만큼 일어난 적도 없고 이 나라도 경제를 이만큼 일으켜놓은 적이 없어요. 천지백가리가 돈입니다. 쓸 줄 아는 놈 나오라 그래. 다 죽기. 쓸 줄도 모르는 게 돈 욕심만 내가지고 아주. 그게 여 있으면 없고 더 있으면 없고 니한테 있으면 어떤 돈 욕심 낸다고 니한테 줄까 봐 지금 딱 그 꼴이 되는 거야. 직원들이 눈치 보고 그냥 그 회장님 그분에만 빌려가지 않으려고 그것만 그까지만 이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그 고는 사람들만 있는데 그 회사가 바르게 될 리가 있나요? 회사 직원이 고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봐요.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이런 그 기업들이 왜 위험한가를 지금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업이 잘 되려면 기업에 우리가 종사하는 우리가 기업이 요건데 기업을 쳐다보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돼가 있냐? 요 종사자들이 전부 다 요렇게 등을 돌리갖고 이 회사를 나가고 있어요. 생각이 바깥으로 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밖으로 향하고 있고 기업에는 나가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걸 얻어오려고 가요. 이거 안 망하면 이상한 나라죠 이게가. 이 기업은 운용을 하는데 편법으로 운용을 안 하면 한 개도 운용할 기업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정부도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다 지금 죽는데. 우리는 기업이 살려면 기업이 일하는 사람들이 안을 기업을 쳐다보고 가야 돼요. 이게 자부심이 가야 되고 우리가 이어서 노력을 하는 이렇게 하면 이 기업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이 우리 이 가게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끔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항상 떠나게 해줘야 돼. 일로 보고 가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노력해만큼 다 할 테니까 일로 보고 가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여는 실력이 없는 사람도 같이 가면 일어나요. 실력은 노력하는 데서 나오지. 네가 재주를 많이 키워놨다고 해서 실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아무리 많아도 요게 맞는 만큼 써야 되거든요. 재주 좋다고 자랑하는 놈은 빨리 내보내고 우리가 같이 이거를 위해서 노력할 사람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면접이라고.